표준화폐와 표준은행 시스템을 이용할 때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각기 누릴 수 있는 기존의 그러니까 기존 금융 인프라, 기존 은행 대비죠. 은행과 국제화폐. 한국 같은 경우에는 KRW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표준은행과 그러니까 표준은행 및 표준화폐. 표준화폐는 ABC KRW가 되겠죠.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지 그것을 국가적인 측면과 기업과 개인 이세 가지 측면에서 다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 일단 범죄 예방이 이제 1번이 되겠죠. 표준화폐의 경우에는 어떤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여타 대부분의 범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니까 표준화폐 그 자체 설계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용도로 어떤 거래에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여기 다 기록이 돼요. 집행되었는지 기록하고 그리고 이 기록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동으로 분석을 합니다. 구성했습니다. 사람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의 정당성이라고 그럴까요? 정당성을 자동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었는데 짜장면 가격으로 뭐 2만 원을 지출했다 한 그릇에.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된 짜장면 한 그릇이 2만 원 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지출이나 소비가 있을 경우 그러한 것들을 바로 디텍션을 하도록 구성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Abnormality Dete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찾아내겠어. 그래서 각종 범죄라든가 뭐 횡령이라든가 사기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아마 대부분의 범죄를 99%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 90%에서 99%까지의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표준화폐와 표준은행을 사용할 때의 물론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공평과세죠. 공평과세니까 요거는 우리 시장 인프라와 관련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누구도 단 1원도 더 그러니까 법과 규정, 법규, 세법에 규정된 어떤 규정된 내용보다 단 1원도 더 세금을 내지도 않고 단 1원도 덜 내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니까 되게 이제 편법이나 뭐 탈세나 이런 것들 나만 법을 잘 지키고 나만 어떻게 세금을 꼬박꼬박 내겠다 그러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5천만 인구 800만 사업자가 누구도 예외 없이 그죠? 누구도 편법을 쓸 수가 없고 누구도 탈법이나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나도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평과세. 단 1원의 어떤,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법을 지키는 겁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법을 준수하는. 이게 표준화폐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표준은행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일 것이고. 세 번째는 또 정책이에요. 경제정책이라고, 재정정책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만, 재정정책 혹은 뭐 경제정책이 되겠죠. 정책 할 때,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니까, 보통 이제 경제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시행을 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어느 한 가지 정책만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무슨 뭐 부동산 거래세를 올리겠다, 종합부동산 뭐 종부세를 올리겠다, 등등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측정하는 데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 또 다른 정책들도 여러 가지를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어떤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표준화폐를 쓰게 되면은 이것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딱 찍어서 어떤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정책과 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명확히. 요게 한 가지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경제학적인 관점입니다. 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은 어떤 완전 시장 가설, 그죠? 경제학이라고 한다면은 좀 치울까요? 어떤
완전 시장 가설 혹은 유효 시장, 유효 효율적 시장 가설 이런 말도 있어요.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어떤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시장 참여자가 모두가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가격 의사 결정을 한다. 이런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실제는 그럴 수가 없죠. 누구도 모든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라면 하나 산다. 라면을 하나 산다. 하나 산다. 그러면은 나는 모든 라면을 다 먹어봤고 다 먹어보고 보고 가격도 다 알고 있고 가격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라면을 선택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 라면을 선택한다. 어떤 라면을 선택.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 시장 가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시중에 있는 모든 라면을 다 먹어보고 그 중에서 가성비를 비교해서 특정 라면을 선택을 고민할 수 없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이 시스템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우리 시스템은 내가 모든 라면을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라면을 먹어본 것과 동일한 형태의 어떤 시스템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화의 가성비, 모든 재화의 가성비를 결정할 수가 있고 따라서 지금과는 다른 전혀 다른 형태의 경제학이 지금부터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것에 관한 모든 통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구죠. 모든 인구의 모든 경제활동에 관한 모든 통계 지표를 실시간으로 생산한 실시간. 따라서 지금과는 이전에 지금의 어떤 경제학이 어떤 눈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듯이 경제학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아주 현미경으로 코끼리를 관찰하는 그러한 장님 코끼리 장님을 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비하는 건 아니고 코끼리 만지기에서 이제부터는 현미경으로 코끼리 관찰하기. 이렇게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정부가 이러한 국가가 이러한 어떤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표준화폐와 표준은행 시스템을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표준은행에는 표준화폐를 설계를 할 때 몇 년 전부터 설계를 해왔었잖아요. 수년 전부터 설계를 할 때 바로 이러한 장점을 다 염두에 두고 구성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장점을 그대로 표준화폐가 실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자, 두 번째 기업이 마찬가지 가질 수 있는 효용 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표준화폐는 국경이 없어요. 따라서 외환 환전 수수료 같은 게 없죠. 그죠? 환전이 불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어떤 무역이 많은 업체들은 그런 업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신용장을 개설하고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전혀 불필요합니다. 신용장 개설이라든가 뭐 외국환 환전이라든가 환해징 외환해징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필요해요. 두 번째는 격리와 회계. 마찬가지 격리 회계가 자동화됩니다. 지금은 각 기업별로 격리 부스가 있고 회계 부스가 있죠. 근데 그것을 다 자동화하니까 여기에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그죠? 어떻게 자동화 시키는지는 신용 인프라. 그러니까 표준은행은 신용 인프라 그리고 시장 인프라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표준은행은 그 밑에 신용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신용 인프라 밑에는 시장 인프라 가 마찬가지 구동돼 있을 때죠. 신용 인프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이 있고,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책임 소재의 명확함입니다. 이것도 시장 인프라와 관련되죠. 시장 인프라. 이건 시장 인프라 부분에서 좀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부서, 어느 직원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책임 한도 내에서 어떤 일을 수행했으며 어떤 그 결과 어떤지 성과라든가 책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요. 다음에 네 번째는 예대 마진의 최소화입니다. 예대 마진 최소라고 하는 것은 대출 이자는 엄청 저렴하고 기존의 은행에 비해서 예금 이자는 엄청 높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표준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람 임직원이 없잖아요.
비용이 없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기존 은행 시스템에 비해서 비용이 100분의 1 이하니까 예대 마진도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존 은행에 비해서 표준 은행의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날 수밖에 없죠. 다음 여섯 번째는 자동 대출과 성환입니다. 마찬가지 대출 심사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심사 없는 없이 대출과 상환이 자동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원 자체가 없으니까 대출을 심사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또 어떤 신용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자동으로 자기가 마치 자기 예금처럼 꺼냈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신용 한도, 신용 등급을 평가하고 신용 인프라의 인프라에 의한 재무제표 생성이 있죠. 제표 생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신용평가 다음에 신용등급이 부여되고 신용등급이 부여되면 그에 따라서 신용한도가 주어지고 신용한도는 자기의 예금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이 A기업의 현금예금 T1 계정입니다. 혹은 T2 계정 T2 계정이 1000T만큼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용한도가 만T다. 그러면은 이 만T 범위 내에서 마치 현금과 동일하게 돈을 꺼내 쓰고 갚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에 의해 전개되고. 따라서 무슨 말이냐니까 이 말은 기존의 대출 수수료보다도 현격히 낮다는 거죠. 사람의 개입이 없으니까. 임직원의 급여가 안 나가니까 기존 어떤 대출 수수료보다 대출의 어떤 수수료나 이자보다 현저히 낮은 낮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다양한 익스텐션을 또 우리가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표준은행이 제공하는 이러한 기능들 외에 나는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을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웹 브라우저 마치 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의 익스텐션처럼 기능 익스텐션과 같이 다양한 익스텐션을 자신의 표준은행 앱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표준은행 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 앱 지금 열심히 코딩하고 있잖아요. 앱에 익스텐션을 설치.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표준은행 프로토콜에 따라서 작성된 그러한 익스텐션을 설치해서 추가적인 기능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죠. 다음에 여덟 번째는 횡령이나 목적 외 지출을 차단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니까 표준화폐는 사용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표준화폐는 그 용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표준화폐는 각 단위마다 마다 용도를 지정. 예를 들어서 표준화폐 T2 계정, T2 계정 KRW, ABC KRW 계정입니다. 여기 한국 원화 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만 원의 사용처를 용도를 얘는 그러니까 전자 비품을 구비. 그러니까 전자 제품의 유지 보수 비용으로 할당을 하는 경우에요. 그렇다면 이 금액은 반드시 전자제품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지출로만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 같은 경우 국가의 연구개발사업 하면은 정부에서 돈이 나와요. 개발비가 나옵니다. 개발비가 나오는데 개발비 중에서 일부는 어떤 용도 장비 구입이고 일부는 급여고 또 일부는 뭐 어떻게 이렇게 쭉쭉쭉 용처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용처대로 집행되었는지 안 됐는지 연구개발 사업을 집행하는 그 주관사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해요. 회계감사를 하고 제대로 됐으면 제대로 된 거고 제대로 안 됐으면 썼던 돈을 다시 돌리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과정이 지금은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표준은행이나 표준화폐를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자동 재무 분석도 하나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요? 9번. 자동 재무 분석은 기업의 신용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기업의 강점,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재고자산 해준율이라든가 인건비 대비 기타 고정자산 비용의 비율 등등 해서 재무지표를 파이낸셜 인덱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파이낸셜
시장 인덱스를 도출하고 이 인덱스를 통해서 경쟁력을 평가해요. 경쟁력 평가. 요 과정들을 지금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자동화가 가능하죠. 자, 이것이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우리 표준은행이나 표준화폐를 이용했을 때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장점,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장점. 그럼 개인은 어떤 장점을 가지느냐? 근데 개인은 이러한 국가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당연히 다 효용을 가지죠. 그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낸다는 그것도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효용이잖아요. 그죠? 나는 세금을 다 내고 싶은데 안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만 이상하게 법을 지키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각종 범죄,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대부분의 범죄가 돈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범죄가 줄어들면 범죄가 줄어든 사회, 그 사회가 주는 효용, 높아진 치안, 그것이 다 개인에게 다는 어떤 혜택이고 엄청난 혜택이 되죠. 국가와 기업의 혜택이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죠? 적용이 되고 그 외에도 표준 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표준은행은 표준은행의 표준 카드 얘는 직불 카드와 신용카드가 동일해요. 직불 카드 이꼴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카드 한 장으로서 직불카드 역할도 하고 신용카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표준은행, 표준화폐는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직불과 신용이 구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대출 심사 없이 대출과 상환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직불과 신용의 개념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메이네. 그러니까 직불카드이자 신용카드이고 또한 플러스 국내외 사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환전 수수료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라는 것도 없던 거죠. 없죠. 그죠?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표준카드 한 장으로서 이 한 장으로서 한국에서 아무런 카드 수수료 없이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외환 수수료라든가 환전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도 카드 수수료 없죠. 카드 수수료 없이 그러니까 카드 결제라고 해야 되나요? 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죠.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2%에서 4% 사이의 어떤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보다는 개인의 장점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점이기도 하겠네요. 그죠? 기업 입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입장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카드 수수료 없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과 개인 요 세 단위 관점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물론 이게 서로 다 섞여 있으니까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 모두가 우리가 만든 표준화폐와 표준은행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이러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점을 어떤 경제적 효용의 크기로 측정한다 그러면은 아마 엄청나겠죠. 엄청나겠죠. 과연 이러한 효용을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올해 말에 한번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해주고 아마 내년쯤이면 2022년 정도면은 실제 이러한 효용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통계적인 지표가 나올 거라고 봐요.